이때까지는 앞 시간에 말했던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원리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명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과학적인 데이터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그죠? 자연의 흐름도 지혜가 아직까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죠? 누리뭉실 했는데 점점 발전됐잖아요. 그죠? 그죠? 60, 70년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음식, 이런 것들이 와, 그죠? 지금 2000년대에 넘어와가지고 생각하는 음식과 사고가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죠?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명확해지기 시작하니까. 명확해지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걸 먹어야만, 그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그전에는 그렇지가 명확하지 않고, 많이 먹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먹는 거에 큰 의미를 안 뒀어. 집 사는 거라든가 애들 학교, 그죠? 공부시키는 거에 의식을 많이 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요? 나 자신, 그죠? 나에 대한 생각이 가장 내 몸, 내가 하는, 누리는 행복, 그죠? 이런 식으로 달라져 있어요, 지금요. 개념들.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중요성,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성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우리 가족이었었어요, 그죠? 가족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나로 왔어요. 그죠? 그전에는 부모들, 저기 아들, 딸들, 저기 손자, 손녀들 봐주는, 그죠? 키워주고 봐주는 이거에 큰 어떤 의미를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그죠? 손자, 손녀들 안 봐주고 놀러 다니고 내 맛있는 거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시점이,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죠.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발전되면서 점점 명확해질 수 있는 사항, 그죠?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경험을 해보게 되니까, 그죠? 그 경험이 명확해질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연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필요성이 없게 되고, 그 시점, 그것만 되면 해결하는 원리들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간에도 소장, 대장의 조건은 이제 산약초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 중에서 소장과 대장에 좋은 산약초로 해가지고 이제 효소를 담는 실습을 해요. 그죠? 실습이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어진 시간은 실습을 줘놨어요. 똑같은 거에 봐요. 계획을 잡아놓고, 그죠? 가져오신다고 다 해놨는데 지금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 세상 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방향도 같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의미는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형성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 대장에 좋은 산약초 보게 되면 이제 소루쟁이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더. 소루쟁이. 일단은 소루쟁이를 적어 놓으시고,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다가 소루쟁이 탁 치시면 사진하고 약성하고 쫙 나와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비룡. 세비룡은 아시잖아요. 세비룡은. 네. 세비룡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소장, 장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소루쟁이에요? 소루, 소루. 어, 네. 그 다음에 세비룡. 세비룡은 이거는 방송에 많이 나왔던 재료예요. 세비룡 많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고약을 만들어 고아서 고약을 만들어 가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데에 거기다 붙이게 되면 고름을 싹 빼내주게 되고 새살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겨 가지고 네, 밭에만 부추밭에 계속 자라 감자밭에 네. 그죠? 고추밭에 많죠. 많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약이에요. 그래서 요걸 세비룡을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장명채라고 해요. 장명채 채소채. 이 세비룡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그죠? 뽑아내면 또 나오게 되고 끊어져도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농사는 모르고 지었죠? 그죠? 부추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비룡은 중요한지 모르고 잡초인 줄 알고서 했는데 부추보다 그죠? 기능, 다른 기능이 좋아요. 이 세비룡 갖다가 이제 뽑아서 밭 고랑에 그 고랑이라든가 뚝에 뒤집어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뒤집어서 나더라도 일주일 지나도 비암무 나오면 다시 살아나요. 굉장히 질긴 뿌리.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소장 대장 피부 그리고 이제 그 관절 그러니까 뼈 관절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비룡이 특히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데 일본에서는 이걸로 신약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비룡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놀랄 거예요. 오행초라고. 네. 세비룡 먹으면 우리 오장육부 있잖아요, 그죠? 다 기능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피부가 좋고, 그죠? 장이 좋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행초라고 하는 걸로 먹으려면 뿌리를 들어가야 돼요. 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수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 잎이 들어가야 돼요. 요걸 전초를 갖다가 다 먹어야지만 오장의 기능을 제대로 그러니까 성분을 그러니까 기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고 그냥 위에 끊어버리게 되면 사행초가 되는 거예요. 씨가 안 생겼는데 채취해버리게 되면 빨리 채취해버리게 되면 뿌리도 없고 씨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삼행초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좋다가 무조건 때가 안 되는데 확 미리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어져. 좋다. 네, 그 기능. 방송하면 다 없어져. 네.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지금 재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세비룡 1kg에 7,000원 8,000원까지 갔어요. 7,8,000원 풀이. 근데 이걸 건조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거나 그리고 이걸 금강원에서 내리거나 하게 되면 가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 세비룡을 그냥 삶아서 말리니까 그냥 뜯어서 그냥 삶아서 살짝 데쳐서 살짝 삶아서 네. 그 고사리 데치듯이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새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아주라고 있어요. 명아주는 저 뭐 무언이파리 보고 명아주라고 했죠. 그 지팡이 만드는 거예요. 명아주? 네.
그 저게 무수동 가게 되면 지팡이, 그러니까 명하수 지팡이 명인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릇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잘 자라는데 막 이렇게 키가 커요. 굵고 단단해요. 가볍고. 그래서 뿌리 뽑아오게 되면 뿌리 모양이 그 멋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가지고 잡는 것이 뿌리 쪽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로 하는데 이게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지팡이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 명아주가 조금 지나게 되면 모기가 생겨나지게 되고 벌, 뭐죠? 쏘이게 되고 이걸 해결하는 뿌리예요. 벌레한테 물렸는데 이것에 갖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쑥을 손이 비거나 쑥을 하게 되면 막 돌에 찧어서 액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명아주를 갖다가 찧어서 거기다 하게 되면 붙지를 않아요. 왕벌한테 쏘여도 이게 붙지가 않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오리골에 살 때 그 담장에 나무로 이렇게 심어놨었어요. 이게 전지를 해야 돼. 그죠? 그 전지하다가 벌집, 왕벌집이 있는지를 못 알았어요. 건들렀어요. 거기 와려고 와서 탁 쏘는 거예요. 내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마당에 풀들이 많아요. 명아주, 어떤 민들레, 그 다음에 질경이, 이런 것들은 저게 뭐야, 곰보배추, 이런 것들은 열려있어요. 그러면, 그걸 말리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바로 즉석에서 효소가 담는 게 없다고 하기도 바로 떨어서 찌거나, 그죠? 갈거나, 접을 내거나 해가지고 바로 바르거나 먹거나 하게 되면, 그가 모기한테 물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붙지도 안 해. 왕벌한테 쏘여들어 이게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독제예요, 해독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 벌들 난리죠. 두루 따로 가게 되면 막 쏘이고. 그래서 제자분이 이제 서대산에서 이제 두릅 농장, 오가피, 두릅, 뭐, 저게 그, 아까 하살나무, 이런 것을 재배를 해요. 근데 두릅 따다가, 두릅 따고 뭐 가다 벌한테 쏘인 거예요. 남편이. 한 7방 벌한테 쏘였대요. 그래서 전화 온 거예요. 그 전화 와가지고 뭘 먹어야지만 되고 뭘 해야 돼. 혹시 명아주 있냐고. 명아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있냐고 했더만 집신나물이라고 했어요. 집신나물. 그게 이제 선학초라고 해요. 양명 선학초. 학이 물어다준 약초예요. 이것도 선악초를 집신나무 치면 바로 나와. 이게 해독제예요. 그리고 집신나물이라고 해서 나물로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물로서 좋기 때문에 나물자가 붙여진 거예요. 이게 해독제예요. 이걸 효소로 만든 거 하고, 그 다음에 명아주 효소로 만든 거 해가지고, 바르라고 해, 꼭 먹으라고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람투소에 가서 병을 실려 갔는데 이거 먹고 바르고 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알면 곳곳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자연에서 다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무조건 하고 병원으로 가죠. 병원 가도 뭐 별거 하는 게 없어. 주사한테 맞거나. 그죠? 아니, 그런데 그래요. 지금도 말씀을 쓰는데요.